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 뜨거. 아 너무 따끈따끈해. 자 오늘 이렇게 핫한 아이폰 13 프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차는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디펜더 신형 그리고 구형. 오늘은 이 아이폰 13 프로로 뭘 찍을까 고민하다가 이 자동차를 아이폰 13 프로로 찍기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 왔습니다. 자 애플의 이 카메라 기술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 리뷰만큼 카메라에 많이 의존하는 촬영이 없거든요. 오직 이 아이폰 13 프로로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메라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카메라 하나의 크기가 애플 사과마크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일단 빨리 뜯어 볼게요. 와 좋다. 근데 디자인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단 먼저 켜볼게요. 근데 뭔가 이렇게 카메라가 커지니까 엄청난 영상을 뽑아줄 것 같다는 뭔가 좋은 느낌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폰 13 프로 초반 설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작업은 저희 숙련된 조교 피글렛냐 이걸 해주고 있어. 내가 페이스 아이디도 등록해봐. 안돼. 그거 좀 설정 좀 해주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동안 저는 이제 차에서 아이폰을 두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소품을 좀 준비해봤는데 아이폰을 차 유리에 고정을 하고 오늘 다양한 푸티지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move out of my way. 자 우선 아이폰 13 프로를 켜자마자 바로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왜? 제일 궁금한 건 카메라 성능이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이 햇빛이 지금 엄청 눈부셔요. 엄청 눈부시고 피사체를 역광으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역광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쪽 그림자 안쪽에 디테일들이 그냥 살아있죠. 아무 설정도 안 건드리고 켜자마자 동영상부터 켰습니다. 자 신형과 구형 디펜더 두 대의 아주 아름다운 피사체들을 오늘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 아이폰 그 녹화 버튼 옆에 숫자가 망원렌즈에 2.5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굉장히 줌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거 바로 0.5를 클릭해서 와이드 렌즈를 가동했을 때 와이드 렌즈가 이번에 와이드 카메라가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역광인 상황에서 이 와이드 렌즈에 다 살아나는 이 부분이 아 정말 예술입니다. 아 와이드 카메라가 좋아져서 일단 너무 반갑네요. 일단 딴 것보다 특히 여기 있는 그 오리지널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차체에 흰색 지붕이라서 전반적으로 차의 톤이 균일한데 이쪽에 있는 신형 디펜더는 완전 하얀색 차체에 블랙 투톤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살리다 보면은 블랙이 아예 죽게 되고 블랙을 살리자니 화이트가 아예 날아갈 텐데 지금 블랙 디테일들도 살고 이 휠 모양 보세요. 블랙 디테일들도 살고 흰색 바디 컬러도 동시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역광인 상태에서 그것도 와이드 카메라가 이제 자동차 영상을 찍을 때 슬라이드 소스라고 하거든요. 슬라이드 인서트를 많이 찍는데 그럴 때 이제 숫자 3을 눌러서 망원 카메라를 켜준 다음에 지금 뭐 아무런 장비가 없잖아요. 짐볼도 없고 슬라이드 장비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폰 13 프로를 이렇게 들고 자 그냥 상체를 움직여줍니다. 손떨방 기술을 믿고 지금 꽤 떨리고 있습니다. 손이 아무래도 인간의 손은 불안전하죠. 마치 슬라이드 찍듯이 이렇게 인서트 영상 푸티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찍고 나서 결과물을 보니까 이건 실제로 슬라이드에 놓고 찍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으로 찍혔습니다. 더군다나 이 망원 렌즈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망원 렌즈가 3배까지 늘어나서 이 망원 렌즈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런 망원 렌즈의 느낌은 DSLR 카메라에서 망원 렌즈 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배경과 피사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뭔가 되게 특별한 어떤 느낌을 주는 공간감을 주는 망원 카메라의 성능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광각 카메라의 성능 두 가지 카메라 모두 표준 카메라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그 점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자 아예 9배까지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4K로 찍으면서 광학 줌 3배 디지털 줌 3배 해서 9배까지 이렇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장비가 좋으니까 유튜브 할 맛 나네요.
자, 이번에는 이 자동차와 함께 역광인 상태에서 인물 사진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남자 인물 말고, 자, 예진이 가서 서주세요. 가운데. 아이폰 하면 인물 사진이죠. 그죠? 아이폰 하면 인물 사진 맞죠? 네. 동영상 먼저 담아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봐도 벌써 이 역광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이 그림자 보세요. 지금 오늘 햇빛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 어두운 부분이 다 살아있죠. 그죠? 망원렌즈도 한번 볼게요. 아, 사진 한번 찍어볼게. 일단 와이드 카메라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 같아. 잘 나와. 와이드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아, 와이드로 가니까 디펜더 얼굴이 왜곡이 되는데 되게 귀엽다. 너구리 같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표준 카메라도 한번 찍어볼게요. 표준 카메라.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망원 카메라도 한번 찍어볼게요. 망원 카메라. 자, 하나 둘 셋. 아, 예쁘다. 디펜더가. 예진이가. 아, 디펜더가. 아, 예진이가. 자,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부분도 다 살아있고요. 와이드 카메라의 화질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저는 여기서 편집에서 자동 한 번 더 눌러주고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이러한 사진 보정을 이용을 해서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고 여기서 왜곡을 굉장히 또 정교하게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리 좀 길게 찍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 보정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또 아이폰의 특징이죠. 아, 너무 분위기 있는 약간 필름 사진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너무 예쁘네요. 자, 이제 차에 마운트해 둔 아이폰 13 프로를 켜고 다양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타서 지금 이게 프론트 카메라인데 예진아 잠깐 일로 와봐. 타봐봐. 프론트 카메라인데 오우, 벌써 프론트 카메라가 이렇게 달라. 와, 달라오지? 어. 자, 오늘 이렇게 앉아서 시승기도 찍고 다양한 영상들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순간 분위기가 심장이 뛰고 있네. 아무 생각 안 나게 꽉 끌어서 타이트하게 널 감싸줄래. 예진아. 응. 셀카가 중요하잖아. 셀카 중요하지. 아이폰 쓰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셀카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치. 난 아니야. 나는 셀카 찍은 지 오래됐어. 저는 사실 뒤에 있는 표준 카메라, 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가 좋아진 게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예진이는 아니지. 셀카 중요하지. 아, 중요하지. 분위기를 만들어내주는 사진을 뽑아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그치.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은 이번 13 프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셀카 말고도 막 먹는 사진이나 그런 풍경 같은 것도 많이 찍잖아. 그럴 때 진짜 아이폰을 따라올 기종이 없어. 맞아. 바로 앞전에 쓰던 카메라가 12 프로 맥스였잖아. 12 프로 맥스가 너무 좋아서 예진이한테도 예진아 12 프로 맥스 무조건 맥스 사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진이가 이 12 프로 맥스를 쓰고 있어요. 내가 예진이한테 왜 맥스 사라고 했는지 알아? 왜? 은재가 점점 크는데 은재를 기록하는 카메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맥스를 사라고 한 거야. 좀 무겁더라도 맥스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맥스를 안 사고 프로를 사도 됩니다. 왜냐면 12 프로는 맥스랑 일반이랑 센서 시프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카메라 성능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13 프로는 맥스랑 프로랑 카메라 스펙 차이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맥스가 아닌 프로에도 드디어 센서 시프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 중시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기록하는 우리 엄마들, 맥스 안 사도 된다는 거지. 프로 사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핸드폰 거치가 되어 있는데 이 거치가 아무리 잘 돼도 차라는 거는 잔진동이 조금씩 올라오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 디펜더가 승차감이 숏바디인데, 롱바디는 승차감이 좋은데 숏바디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는데 잔진동이 지금 저 유리로 계속 어느 정도 핸드폰 지금 떨리고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이 애플만의 손떨림 방지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저 스마트폰을 잠깐 빼서 예진이가 자동차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이가 조수석에 앉아서 아이폰 13 프로를 들고 디펜더를 촬영한 결과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물이라면 슈팅카라고 하잖아요. 차에 전문적인 짐벌과 카메라를 달고 찍은 그 정도의 느낌이 나서, 게다가 영국에서 온 디펜더와 이 울산 바위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진아, 지금 보면은 디젤인데 달달달달달 안 하지? 힘이 좋아. 오, 천하장사야, 천하장사. 오, 6기통 디젤이 확실히 이 디펜더 숏바디를 끌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디펜더도 디펜더지만 지금 자동차 영상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인물이 있고 밖에가 약간 창밖 환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썬팅이 그렇게 진하게 안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나오고 배경도 나오냐야. 어때 지금? 오빠도 나오고 배경도 나와. 그게 일반적인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직 그게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그 촬영이라고 원본을 찍어서 색 보정을 다 일일이 하게 돼. 근데 아이폰은 똑똑하잖아. 두뇌가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색 보정을 아이폰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창밖 환경도 살고 나도 살고. 좋네. 색보정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영상 잘 찍는 거 모르고, 짐벌 몰라요. 하지만 영상은 좋게 찍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폰의 카메라는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 그러면 1이잖아. 0.5로 한번 해볼래? 근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바로 0.5로 넘어가진 않아요. 4K 60프레임에서는. 지금 0.5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 프로 맥스는 표준 카메라가 너무 좋았는데 광각 카메라는 좀 아쉬웠거든요. 13 프로는 광각 카메라도 엄청 좋아졌어요. 화질에서의 뒤떨어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야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야간 가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멋진 영상을 담아낸다는 거는 굉장히 소수의 재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 누구나 완벽한 영상을 손쉽게 담아낼 수 있는 시대예요. 진짜 그야말로 영상의 시대입니다. 영상의 시대. 특히 이 영상의 시대라는 게 제일 잘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이번 아이폰 13에서 새롭게 생긴 모드인데요. 사진에서 인물 사진 모드가 있었잖아요. 이 인물 사진 모드가 영상에서 반영됐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뇌, 이 똑똑한 두뇌가 있어서 가능한 작업이기도 한데요. 화면 속에 있는 인물들, 인물의 시선,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합니다. 촬영한 후에 편집에서 초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촬영한 후에 조리개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또 카메라를 앞유리에다 배치를 하고 아이폰 13 프로로 그 앞모습을 찍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이제 거의 다 졌어요. 져가지고. 근데 이 해 졌을 때 아까 햇빛이 아주 강할 때도 영상이 잘 나왔는데 해가 지고 나서도 영상이 참 잘 나옵니다. 참 잘 나와 아주 그냥. 참 좋아요. 터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도 와... 터널에서도 야 노이즈 없는 거 봐. 야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와요. 지금 12 프로랑 13 프로를 막바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저조도에서의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와 13% 한번 차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은색 차체다 보니까 리플렉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망원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 망원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다 감동했는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시네마틱 모드예요. 시네마틱 모드. 시네마틱 모드 오늘 촬영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강 감독님? 일단은 나는 이 아이폰 12 때도 좀 느낀 점이긴 하지만 아이폰 13 프로에서 애플이 영상의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역시 그 시네마 모드 때문에. 포인트는 그 팔로우 포커스.
초점 전환에 있는데 이 초점 전환을 가지고 왜 시네마 모드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플 매뉴얼에 따르면 이번에 아이폰 13에서 시네마 모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계 거장 감독들의 그 렉 포커스 기법을 치밀하게 연구를 한 끝에 그 기능을 아이폰 13에다 넣었다고 해. 근데 그 팔로우 포커스라는 거는 사실 그 영화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수많은 제작팀들이 있잖아. 뭐 연출, 촬영, 뭐 조명, 오디오, 미술팀. 보통은 이제 연출 감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잡고 팔로우 포커스 팀이 따로 있어. 포커스만 하는 팀이 있는 거야? 와. 팔로우 포커스 팀 또는 뭐 팔로우 기사님들이 계셔가지고 팔로우를 이제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데 그게 하나의 팀워크란 말이야. 그 팀워크를 아이폰 13 안에 다 넣은 거야. 그것도 맥스가 아닌 그냥 프로도. 그냥 프로도. 그러니까 내가 연출도 하면서 촬영 감독도 하면서 팔로우 포커스까지 하는 거야.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네마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야. 사실 내 맘대로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감성적인 씬을 연출할 수 있게끔 담아낸 거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이 카메라랑 피사체의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심도를 담아내기 위한 데이터 거리가 필요한데 이건 영상이다 보니까 초당 30프레임의 그 심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돼야 되는 거야. 피사체가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그 심도 데이터를 다 얘네가 영상 처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뇌가 똑똑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칩이 들어간 거야. 맞아.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면서 뉴럴 엔진이 그만큼 똑똑하게 연산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근데 나는 오늘 촬영을 하면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나 역시도 시네마 모드였고 시네마 모드를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을 찍어보는 게 사실 제일 큰 목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나는 나름 만족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시네마 모드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아. 아직까진 근데 FHD에 30프레임까지밖에 안 되지만 안 되지. 예진아, 응. 아이폰 13 프로 오늘 하루 종일 찍어봤잖아. 응. 차도 예뻤지만 아이폰 너무 예쁘지 않아? 나는 오늘 오빠 핸드폰을 보고 진짜 부러운 게 오빠가 아이폰 12는 꼭 프로맥스를 사야 된다고. 맥스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쓰는 동안 좀 솔직히 많이 무겁거든? 아. 근데 이게 너무 작고 가볍게 잘 나온 거야. 심지어 더 잘 나오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 광량이 이렇게 부족한 곳에서 찍어봤는데도 너무 퍼포먼스가 좋아서 특히 아까 야간 모드로 사진 촬영했을 때 그때도 너무 좋았잖아. 그치. 역광인데도 잘 나오고. 맞아. 근데 역광인데도 잘 나오는 게 오늘 정말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예진아 지금 내가 예진이 지금 찍고 있거든? 와 정말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게 12 프로만 해도 프로랑 프로맥스랑 센서 시프트라는 그리고 센서 크기라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13은 프로랑 프로맥스 사이즈가 카메라에선 성능 차이가 안 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폰 13 프로가 오늘의 정답이다. 렌즈도 훨씬 커졌지. 렌즈가 커졌는데 예뻐. 이상하게 너무 예뻐. 그리고 이번에 막 주사율도 바뀌고 그리고 화면 밝기도 더 선명해져서 직사광선 내리쬐을 때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같이 핸드폰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 배터리 시간이 프로맥스 기준으로 2시간 반 더 쓸 수 있게 됐어. 우와.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13 프로맥스는 역대 아이폰 중에 가장 사용시간이 긴 아이폰이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저는 어쨌든 유튜브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 많이 찍는 한 유저로서 모든 유튜브를 아이폰으로만 해도 될 정도로 카메라 성능에 너무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아이폰을 좋아하는 한 유저로서 아이폰이 자꾸 이렇게 더 사고 싶게끔 발전하고 그런 게 특히 카메라. 그리고 난 시네마 모드 때문에라도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심지어 생겼고 심지어 지금 이것도 시네마 모드로 찍고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도 더 가고 싶고 다양한 어떤 영상 콘텐츠들을 재밌게 한번 알차게 리뷰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안오준 TV 많이 주목해 주시고 어떤 영상 올라오는지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다려워 내일은 더 빛나지 당연 들어가세요.